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타워, 오늘은 알래스카 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드디어 미국의 본토가 아닌 곳으로 이제 한번 가보게 됐는데, 네, 여러분 여기 여행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아마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대환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밖에 못 나가셔서 답답하시죠, 그죠?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알래스카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죠. 실제로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데, 러시아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너무 넓은 땅이라서. 러시아의 저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진짜 만 킬로가 아마 넘을걸요, 아마. 예. 예,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를 나중에 팔아버렸죠, 미국에. 그죠? 미국은 이거 완전 로또 당첨됐죠, 그죠? 여러분, 여기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북극하고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걸 알 수 있고, 여기 만년설 같은 게 이렇게 있는, 여기 진짜 이 산,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야, 진짜 여러분, 이게 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데는요, 이렇게 어족 자원도 풍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누이트족, 에스키모들이죠, 그죠? 여기 많이 살죠. 그래서 막 가끔가다 무슨 물개도 잡는 것도 보이고, 그죠? 북극곰도 보이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죠 한번, 그죠? 예. 자, 알래스카주 한번 저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역시 알래스카 하면 이런 풍경이 제일, 그죠? 저기 딱 떠오르게 돼 있는데, 이런 어떤 눈 덮인 만년설로 덮인 이런 높은 산들, 그다음에 추위, 강추위, 빙하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 곰 같은 것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빙하시대의 거대한 빙하, 다양한 야생동물과 함께 알래스카주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 선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그 훑고 간 곳은 말이죠, 이렇게 완만한 산들이 이렇게, 그죠? 빙하가 이렇게 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핀란드에도 이런 지형이 많은 것 같은데, 북유럽에도 이런 지형이 많거든요. 북유럽에서 피오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호수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여러분 알래스카 하면 야생동물 빼놓을 수가 없죠. 북극곰, 곰 뭐 이런 거, 무스, 흰머리 독수리, 그다음에 카리브. 여러분 카리브는 슬롯 같은 건데 캐나다에도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하게 떼를 쥐어서 다니죠. 그리고 드라이브, 여러분 진짜 청정한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넓은 땅은, 그런데 차가 없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거 지금 아마 미국에서, 본토에서 가장 넓은 주가 텍사스 주일 텐데, 텍사스 주보다 넓으니까, 진짜 가장 넓은 거예요, 미국 주 중에서. 본토를 제외하고서는, 본토 다 합쳐서 다 1위, 그죠? 본토 중에서는 텍사스 주,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이 있고요. 빙하 크루즈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피오르드도 있네요, 혹시. 피오르드. 여러분, 빙하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완만한, 그죠? 그런 계곡. 비행기 투어. 여기 너무 넓으니까 차로도 안 되고 비행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대형 포유동물 슬롯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대형 육식동물 뭐 곰 같은 거를 또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치칸 인근에 토템, 이거 원주민의 어떤 그런 토템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장승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토템 바이트 중립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토템 폴, 이걸 토템 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주민 문화가 역시 발달해 있다. 꼭 가봐야 할 곳. 이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에 하얀색까지 다 있네, 그냥. 대난리 국립공원이라는 데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들소가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머스크 사향소. 아, 예쁘네요. 저 털이 긴 소들, 그렇죠? 그다음에 시카 국립역사공원. 여러분 이런 거, 여기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데 사이트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암지대인가 보죠? 브룩스 폭포면 영어 풍부한 연어를 좋아하는 불곰이 많다. 여기가 그 연어가 회귀하는 곳인가 보죠. 야, 그다음에 앵커리지 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리지가 가장 큰 도시죠. 거기서 대표 도시죠. 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빙하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야, 이거 뭐야? 마린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페리 네트워크를 소유한 알래스카 마린 하이웨이의 물 위에서 알래스카의 전망을 감상해 보세요. 야. 와. 그 배로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린 하이웨이가 있대요. 야. 그 다음에 원주민 문화센터. 여기서 보면은 이누이트족이라고 그러죠. 그죠? 에스키모족, 이누이트족. 그 다음에 글렌 하이웨이, 아까 전에 있었, 와. 국립 경관도로래요. 경관도로. 경관이 좋아서 경관도로겠죠. 야, 이건 진짜 장엄한 자연을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 다 침엽수네요, 그죠? 역시 추워서 그런지. 네. 알래스카 해양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큰 바다사자, 수달, 물범, 물론 문어와 바다보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근데 보시면요, 일단 여기 남쪽에 그죠? 여기에 알래스카 남쪽에 모여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경계가 되게 재밌게 돼 있네요. 여기 이쪽에는 또 그거네요. 이쪽에는, 이쪽도 알래스카 땅이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아, 여기, 여러분, 여기도 알래스카 땅이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긴,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런 해안이 다, 여기는,까지는 그거네요. 미국 땅이군요. 그렇구나. 여기는 캐나다 땅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해서 바다로 가거나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거나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재밌게 돼 있네요. 여기는 알류샨 열도라고 우리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거대한 호수들이 많고요. 그렇죠? 보면 그죠? 거대한 호수들이 보이고 그러네요. 예. 야, 진짜 장대한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 큰 곳이에요. 와. 야, 진짜. 야, 미국은 진짜 하여튼 로또 맞은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알래스카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좀 되게 좀 방대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딱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알래스카가 딱 돼 있네요. 그쵸? 예. 역시 여기 태평양, 그쵸? 태평양에 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러시아랑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서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죠. 그쵸? 예. 그래서 미국 북서부에 주고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그린위치 천문대를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누이트족의 본고장이다. 예. 알래스카라는 이름도 섬이 아닌 땅이라는 이름의 알류투어 알라흐스카크에서 알래스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투스 베링의 부하인, 여러분 베링 해협의 베링인가 보죠. 예. 부하인 알렉사이 일리치 치리코프, 또 러시아 이름이네요. 유럽인 중 최초로 발견했다. 그렇다고 하고요. 어원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사,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냐면요,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링 해협인데 옛날에 여러분 빙하기 때 여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죠? 얼어붙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 육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육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기원에 해서 쭉 와가지고 유럽에도 정착하고 또 어디는 이렇게 러시아를 건너서 스텝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너가지고요 이쪽으로 가서 아메리카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여기서 그쵸? 그다음 이누이트족이 되고 또 여기 나와서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되고 또 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남미에 또 마야 문명 다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링 해협을 통해서 이제 조상들이 원주민들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원주민들이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17세기부터 러시아가 이제 조금 바다만 건너면 되잖아요. 이제 배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이제 여기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원주민들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야 너희들 모피 같은 것 좀 왜냐면 러시아도 추우니까 모피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공급해주면은 내가 돈 좀 줄게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구슬렸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원주민들한테 막 그 착취하고 막 원주민들 막 빼앗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막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만 참사가 벌어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분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러시아의 수도는요, 저 모스크바 같은 건데는 저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주민을 오게 해가지고, 정주시키기도 어렵고 하니까 일종의 계획과 같은 땅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827년 크림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서 재정난에 빠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미국이 미화 720만 달러를 주고서 구입을 한 것. 산 거죠. 미국한테 판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요, 당시 미국 국민들은 반대를 했나 봅니다. 이 알래스카 무슨 쓸모가 있냐고. 그런데 이 국무장관은, 수워드라는 사람은, 이제 과감하게 거기를 다 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의 냉정고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딱그 러시아, 미국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러시아와 냉전이 있을 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잖아요, 앨래스카가. 그렇죠? 그런 땅을 얻게 되고, 또 자원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금, 석유, 그다음에 석탄 매장량은 세계 1위.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박 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 이건 로또 수준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러시아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가 아프겠죠, 그죠? 러시아도 뭐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었으니까 진짜 굉장히 늦은 시기에 편입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하와이가 50번째 주가 승격되면서 지금의 50주 체제가 완결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미국 육지에서 30년 만에 최대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금쓰라기 땅이네요. 러시아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진짜 후회하겠네요. 그죠? 이러니까, 선견지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공화당 텃밭인 것 같아요. 그죠? 공화당 텃, 백인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죠? 조금 그렇고요. 정치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속한다고 합니다. 본토 48개 주안 떨어져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본토에 속하고, 그리고 또뭐 대통령 뭐 선거권 피선거권이 본토 48개 주랑 동일하고 국제기구 참여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50개 주 중에서 루이지애나와 같이 지역을 카운티로 나누지 않고 자치구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말은 자치구라고 하지만 그거야 뭐 카운티랑 뭐그 기능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총기 법률이 느슨하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황량한 지역이고 사냥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냥보다도 야생동물이 많잖아요. 쫓겨내야죠. 북극곰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 예. 총기가 생존 도구라네요. 야. 그래서 총기 소유에 제한이 거의 없고 총기 휴대에 제한이 없다. 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리를 보면은 여기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남한의 15배. 15배. 야.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도 본토에서 제일 넓은데 거기서 2배가 넘는다네요. 야,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대부분은 황량한 땅, 저 위쪽은 추워서 도저히 못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같은 것도 다이 남쪽에 이렇게 좀 모여 있죠. 주노 같은 도시도 여기 아래쪽에 있고, 그죠? 예. 저 위쪽은 거의 뭐갈 일이 없겠죠, 그죠?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무슨 남극 아니 북극 탐험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미국 50개 도시 중에서 그거는 저기 인구 밀도는 최하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넓고 추운 데다가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인구 밀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같은 위도에 무슨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훨씬, 캐나다라든지 러시아보다는 훨씬 인구 밀도가 높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인이 66.7%고, 그 다음에 25% 아메리카 원주민, 이누이트인데, 그리고 아시아인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데보다는 많은 편이고, 예. 왜냐면 아시아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본의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도 갈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고요. 좀뭐 이런 게쭉 있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의 최고봉인 대달리산인데 6,194m니까 이게 또 엄청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죠? 우리 히말라야 같은 거뭐8,000몇 미터 막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되게 높은 거죠. 6,000m죠. 대날리는 위대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에베레스트에 등정에 성공하신 고상돈 대장님이 여기서 등반 중 목숨을 잃으셨다네요. 아이고 참. 그리고 되게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여름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0도고 겨울 평균이 마이너스 59.7도. 야, 그런데 매우 춥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역차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이 시카나 알류산 열도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1월 평균이 0도씩 넘어간대요. 역시 바다 근처에 있으면요. 그렇죠? 바다의 해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만 내륙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춥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눈도 엄청나게 온다. 내륙에서는, 그렇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원주민의 강가 문제. 여러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마을에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넓어서 또 치안이,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성폭행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신고가 들어서 갔는데 증거 같은 것이 다 인멸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 이게 참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아, 원주민들 좀 평화롭게 살지. 또 이것도, 야, 아무래도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살던 곳을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과 이제 뭐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렇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회적 원인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교통수단은 뭐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나 그런 거 타야죠. 뭐, 그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육상 교통수단의 발달은 미미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진짜 고립되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야. 진짜 여기는 무슨 경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겠네. 그죠? 도로는 주로,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로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시골 길은 상태가 안 좋다니까. 와, 또 거기다 눈 오고 그러면 질척질척거리면 진짜 장난 아니겠습니다. 그죠? 자, 출신 인물 살펴볼까요? 전 주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전, 이분이 앵커리지 출신이네요. 제가 잘 아는 사람 별로 없네요. 커트 실링? 이 사람 유명한 분 아닌가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됐다. 자, 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래스카라는 곳을 여러분 알아봤는데요. 진짜 여기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장엄한 그 빙하기 시대, 뭐 빙하의 장엄함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여기 가면 딱이겠네요. 뭐 빙하를 보러 북극까지 가서 얼어 죽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데라도 가서 앵커리지 같은 데 가서 네, 그런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알래스카 했고요. 이제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